굉장히 연애할 때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다정했던 것 같아요. 얼굴 표정을 봐도 행복하고. 근데 두 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지 두 분의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. 두 분의 주관적인 나름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. 들어봅시다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와이프 임신했을 때였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.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싸우다가 네. 임신 중에 네. 와이프가 그때 그냥 내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추운데. 네. 근데 제가 그렇더라도 어쨌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내리라고 해서 와이프가 내렸어요. 그때가 좀 밤 늦은 시간이었고. 아유 저런. 거의 10년 전이에요. 10년. 네. 그래도 임신 때 겪은 거는 그쵸. 남습니다. 오래갔죠. 네. 평생까지 평생.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어쨌든 임신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보호? 그런 거를 받는데 저는 그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물론 그리고 또 임신 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 뭐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단 한 번을 해주질 않더라고요. 어쩌다 해줘도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근데 더 속상했던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축적이 되어 온 거지 어느 계기가 뚜렷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 라이딩 왜 안 해주셨어요? 해주실 법도 한데 귀찮았던 것 같아요. 더 자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후회는 되세요? 후회는 하죠. 네. 제가 그때 좀 힘들어도 그 마음의 말씀을 아내한테 하신 적 있으세요? 기억이 안 나요. 제가 했는지 사과를 받으셨어요. 그러니까 사과는 늘 해요. 그냥 뭐 미안해 이런 말. 근데 정작 어떠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진짜 큰 용기이기도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사과니까. 그치.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여기 이 지점에서 막혀요. 남자들은 진짜 그게 남자. 이 퀴즈쇼에서의 정답을 모르겠어요. 한계 남자들의 한계 같아요. 미안한 게 왜 미안한지 몰라서 나는 모르겠어.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은 뭔가 버튼이 있다면 그 딱 버튼이 눌러지는 이게 눌러지고 나면 확 이렇게 되는 그 버튼이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 같을 때 네. 네, 그 버튼이 탁 눌러지시나요? 네. 그 네. 저를 딱 무시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 딱 이렇게 닿으면 이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상황이 남편이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군요. 네, 무시, 회피 이런 쪽으로 느껴져요. 둘 다 다 열심히 사는데요.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. 와, 네. 땡큐를 잊어버리셔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고 당연하다고 느끼면 요구하게 돼요. 사실 그 싫어. 그러게 이 고맙다 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
아. 김동네. 아 귀여워. 어? 어? 웃고 계시는데? 빨간 옷이고. 아우 엄마. 엄마 저거. 엄마 얼굴도 동그랗고 나 얼굴도 동그랗고. 어. 되게 귀엽다. 똘똘이네 똘똘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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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숙이야. This is for you. Thank you. Very good. 오. 자, 이번에 볼게요. This is for you. 오. Oh. Very good. 잘했어. 어떻게 뭔가 영어를 좀 좋아해요. 언니 지금 단어를 좀 말하는 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조금씩 특별활동처럼 30분 정도 네네. 하는 정도에서 지금 배워갖고 오는 거고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 1 수업은 유치스 친구들이 영어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수업이에요. 네. 수강료가 이렇게 돼요, 언니. 네. 그리고 근데 이게 50분 동안 애들이 네. 아 따라 해. 그러니까 그 수업을 계속 같이 할지 네. 아. 네. 50분 동안 앉아서 다 못하거든요. 수강료를 못하면 저희가 네. 이제 잠깐 그 수업 곡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주 2회 반 네.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니까 두 명이니까 네. 17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다 50분 수업인 거고 그제까지 다 같이요. 해주면 조금 더 이게 빨리 성장할 것 같아서. 또 영어는 유치스 친구들이 사실 제일 딱 효과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유치스 친구들인 것 같긴 해요. 듣고 잘 따라하고 들리는 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네. 그게 제일 잘 생각이 좀 많아 보이시는 이럴 때 하면 발음도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. 학습량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때는 확실히 확 늘긴 하는데 이제 조금 작은 시간으로 오래 하는 게 또 영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 저것도 같은 여기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? 같은 맞아요. 그런 건가요? 네, 이거 다 같은 교재를 사용하세요. 언니 같이 요거 같이 인지한 교재랑 요거 네. 교재 다 같이 사용을 하시게 돼요. 아, 이때 또 서운하셨을 네, 것 같아요. 리딩 단계는 책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은 애들을 사교육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마치 열린 아빠인 것처럼 아이들이 이때는 놀아야지. 그럼 놀아야지라고 했으면은 그거에 맞게 본인이 놀아줘야지. 네. 그냥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게 놀아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 마음에 안 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아버님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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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이제 생각이 많죠. 아, 두 분 다른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저기요. 밥, 저녁, 고기. 저녁, 내 시럽이. 어우, 이거 냄새 한 번 더도 매운데? 그래도 평화로워요. 저녁 식사 시간이. 안정적이야, 뭔가. 어, 그리고 이렇게 같이 먹는다. 너무 좋다. 밥이야. 이거야. 아, 저 맛이죠. 예. 그 소세지. 고기랑 소세지랑 밥이랑 이 계란말이 같이 먹는 거. 나 너무 맛있다. 좋은 그림이야. 맛있어? 영어 학원 어땠어, 얘들아? 재밌는 것 같아. 영어 학원 어떤 것 같아? 나는 저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. 저희는 뭐 아빠? 뭐로? 응? 뭐였어? 어?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? 안 돼. 식사 다 하시고 두 분이 얘기하시지. 애기들도 같이 긴장한 것 같아요. 뭐야, 애들 영어 배우면 당연히 애들한테 좋겠지. 근데 시간도 그렇고 벅차. 어? 내가 너무 벅차. 벅차. 뭐가 벅차? 어린이집 갔다가 학원 보내고 너무 힘들어. 아니,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그냥 그 어린이집, 아니 영어학원 자체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시간 때문에 생각은 다시 할 건데 알았어.
때문에 생각은 다시 할 건데 알았어. 어. 아이고. 알아. 아이고. 알아, 다 알아. 만약에 시간이 괜찮다고. 불편해 지금 애기들도. 학원이. 만약에 시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았냐고. 그 학원이. 비교할 그 뭐 학원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 학원이 정말로 뭐 괜찮은 건지 그걸 잘 모르. 그것도 모르겠어. 그럼 다른 학원이랑 비교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야? 아니.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. 아니라는 건 다른 학원도 안 비교를 안 해보겠다는 이유가 뭐냐고. 영어 배우는 것보다 애들 학원 보내는데 들어가는 뭐 그런 거나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거나 난 그게 더 커 보여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 지금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 왜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해?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뭘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. 무슨 말인지. 돈이 부족하다고 해요.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학원을 또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보다는 좀 프리랜서 성격이 좀 있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번 달은 좀 없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저 못하겠고 근데 와이프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급여를 들면 이번 달은 얼마 줄 거야, 이번 달은 얼마 줄 거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매달 주는 금액이 달라서 사실은 또 신뢰가 사실 없고요. 그냥 제가 버는 돈으로 저는 제가 다 살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전 잘 모르겠어요. 존재 가치를 전 잘 모르겠어요. 떨어져 있는 보이설고 너무 크게 나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뭘 모르겠어. 언제 시키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. 뭐 김치 기다리는 거 먹었어? 아빠, 엄마, 봐봐. 야, 알았어, 알았어.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네요. 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. 알았어.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봤냐고.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다고. 습지 난 뭐 그런 거죠. 그럼 아무것도 아예 생각을 한 게 아직은 없는 거네. 어. 뭐 내가 물어보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?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아니 뭐 말도 안 끝났는데 뭘 다 말을 다 잘라먹고 다 대답을 해. 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언제부터 시키는 게 좋을지. 그 아무것도 아예 생각을 한 게 아직은 없는 거네. 어. 그럼 한글한 습지는? 한글한 습지는? 한글한 습지는? 아, 알았어. 싸우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한글을 배워야 되나? 알아봤어. 아,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? 얘기하는 거야, 얘기하는 거야. 응, 아니야. 이렇게 부라가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느니 그냥 엄마 밑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주의여가지고 사실 어릴 때부터 헤어지자고 많이 했거든요. 네, 저는 애들이 성인이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애들 두 명 넷이서 이렇게 같이 놀러 가거나 같이 집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거를 당연히 바랄 텐데
애들한테 그런 거를 못 해주는 게 굉장히 좀 미안하죠. 이렇게 좋았는데 거꾸로 잡지. 왜? 아쿠아리움 이거 메고 아쿠아리움 다닐 수 있어. 언제쯤 만나질까? 두 분 다 지금 눈물 흘리시네요. 애들이 안 됐어요. 애들한테 미안하고. 네. 우리 남편분은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나셨어요? 애들 부자마자 와이프가 저를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행동을 했으면 좀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을까.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저는 노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생활을 한 건데 와이프는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몰라주는 것 같은 서운함도 크고요. 네. 야. 이 마음이 힘든 결혼 생활을 이분들이 뭐 때문에 유지하고 있나?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실 들었어요. 정말 외람되지만 자녀가 없다면 저는 그냥 솔직히 이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중히 고려해보세요. 저 그 말까지 여기 나오려고 해요. 솔직히. 근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각도로 봐야 되죠. 그래서 아마 두 분도 나오신 것 같아요. 그럼 아이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? 아이들은 이럴 거예요. 엄마, 아빠 너무 좋은데 언제나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요. 나 물어보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? 아니,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언제부터 시키는 게 좋을지? 생각은 다시 할 겁니다.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. 어려운 숙제예요. 저는 박사님, 우리 엄마 아빠가 난제예요, 인생에.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, 애들 입장에서. 이 두 분이. 자, 그런데 거기다 한 술 더 떠요.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 이래요. 차라리 우리가 자주 싸우지 라고 하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물론 깊은 뜻을 알아요. 아이들한테 좀 상처되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한 거라는 그 깊은 뜻을 제가 알아요.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. 그러나 어찌 됐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? 그 분명히 싸우는 건데 막 또 대화래 대화. 황당해. 저희 어머니는 네. 울면서 그랬어요. 도우라 걱정하지 마라. 이건 대화하는 거 아니거든. 대화하는 거거든.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맨날 의견이 안 맞아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다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해볼게. 너무 염려하지 마. 싸우는 건 좀 맞긴 맞아. 차라리 이래야 그 상황에 본인이 아닌 중요한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배우잖아요. 아 저런 상태는 좀
안 좋은 상태구나, 서로가 관계가. 긴장되고 좀 다투는 거네, 싸우는 거네, 이래야지 아이들이 아 이러면서 마음을 배우는데, 어머나 자기를 생각에는 분명히 부모가 싸우는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, 대화하는 거야. 그러면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얼마나 힘들까, 대화하자고 누가 대화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싫을까. 어쨌든 얘네들의 마음 상태는 고드름, 긴장되고 불안해요.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얘네들이. 불안한 거죠. 그럼 이 정말 너무 귀엽잖아요. 너무 밝고 명랑하고 막 에너지도 높고 막 이런 애들인데, 얘네들이 누구 때문에? 제가 때문에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누구 때문에? 두 분의 이 갈등 때문에, 물론 사랑도 주시지만 할 말을 할게요. 두 분 때문에 애들이 불필요하게 이러한 긴장과 이런 아주 불안을 경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고, 저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